오늘은 아주 오랜 35년, 40년 만에 만난 우리 친구 신창식 씨가 와서 저하고 대머리가 다 돼서 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보다도 한 5살 많은 분인데, 일단 그 이런 미디어 쪽 교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만든 걸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현재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프리젠테이션을 그동안에 교실에서 했잖아요. 교실에서 하고 또 무슨 그 회의실에서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그 교실에서 하고 회의실에서 하는 회의가 스마트 시대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돼야 된다. 또 자기가 뭐 얘기한 내용이나 정보는 뭐 오늘 뭐 우리 교회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할 때 남겨지면 후세 영원히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시기 위해서 얼마나 다 보시면 어떻겠어요?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글로만 남지. 그럼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비디오가 되니까 정보를 녹화뿐만 아니라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나중에 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양방향으로 회의도 된다 그거예요. 가르치러 가는 거를 이걸 가지고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에서 지금 안테나를 달아서 위성으로 하던 시대, 옛날 수목교회에서 위성방송을 전국에 하던 방식에서 목사님이 만약 이렇게 나가게, 목사님 혼자서 설교도 하고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내용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성방송으로 정해진 데에 안테나가 있는 데만 보는 게 아니라 불현듯 핸드폰으로 있는 데는 목사님 장소에서 글로 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럼 그런 그 기술이 가능한데 왜 안 쓰고 있냐 지금? 아마 뭐 문제가 있거나 아직은 설마 그렇게 될 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술은 빨리 발전됐어요. 지금은 아까 내가 보여준 것처럼 이걸 핸드폰으로도 나가고 전화를 하지 않아도 이걸로 이전화 화상회의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건 아마 2, 3년 안에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 목사님 말씀이나 선생님 강의나 이런 거를 잘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재미있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로, 나는 저런 분위기도 우리 시골에 저런 뭐 나무들도 많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도 좀 바꿔가면서 뭐 때에 따라서 이런 수으로도 바꿔보고 저 먼 바닷가 분위기로도 이렇게 바꾸는데, 이런 거를 쉽게 조정하고 사이즈를 바꿔서 느낌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위치를 좀 이렇게 바꿔서 올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쉽게 되어 있다고 해요. 도시 분위기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그 변화시키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로, 그동안 방송국에서 하던 길을 다 일반인들한테 아주 초보적으로, 물론 다름이 아이스튜디오 다른 버전들을 더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강의로 된다. 그러다가 이제 파워포인트 설명을 할 때는 나는 이렇게 그 5G, 뭐 곧 6G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5G는 100메가가 노트북에서 자유롭게 될 걸 예측하고 있어요. 저건 지금 1.5메가도 안 되게 지금 비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핸드폰으로 나가는 거를 그냥 노트북에서 되는 건 없을까? 지금 우리는 스튜디오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이런 그린 스튜디오가 나오는 거는 이런 환경에서 그 스튜디오를 만들어 쓰는 거는 어찌 됐든 좀 부담스러운 거지. 그린도 있고 그런. 왜냐면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걸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물론 이걸 내가 뭐 이렇게 가볍게 마음대로 설치하게 만들어서 어디든지 되게 하는 크롬이디오라는 걸 만들었지만, 어찌됐든 이거 자체를 집에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건 오피스라는 거예요. 그 스크린을 내리고 거기만 이렇게 그림만 내리면 딱 다 이렇게 나오게 되네. 저렇게 방송할 수 있다. 그래서 오피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스튜디오가 아니다 이건. 아이 스튜디오는 스튜디오를 꾸며야 된다.
이건 오피스다. 물론 이렇게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저 요새는 스크린 많잖아요. 쓱 갖다 내리면 되거든요. 그럼 다 되게 해놨다. 카메라하고 뭐 다 넣어서 그걸 VR 오피스라고 그러자. 그 오피스에서 해야 되는 3단계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처럼 저 스튜디오를 좀 멋있게 빨리 꾸며야 되겠다. 2단계는 방송 모션 카메라 액션을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래. 더 크게 할래. 아 여기서 지금 사람이 좀 뒤로 더 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더 갔으면 자유자재로 조정하게 해놨다. 카메라맨이 하듯이 이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정도 규모에서 모니터가 나오는 거는 좀 좌우로 좀 빼자. 이거 다 그냥 직관적으로 마우스로 하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모니터 프레임 좀 색깔을 바꾸자. 다른 거로 다양한 걸 바꾸자. 그거를 컬러도 좀 바꿔서 여기에 맞게 좀 이렇게 할 수 없겠냐. 이런 거를 편하게 해놨다고. 그래서 카메라맨이 필요 없고 디자이너가 필요 없고 PD가 필요 없이 본인이 PD가 되라. 그럼 그 뒷단 녹화, 방송, 양방의 회의 이런 거는 다 알아서 우리가 해준다. 그렇게 해서 프리젠테이션, 소위 발표를 혹은 강의를 전 세계 어디서나 또 언제나 오늘 아니면 내일도 유튜브에 올려놓고 페이스북 방송이 되고 하는 복잡한 거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강의만 잘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처럼 뭐 노트북에다가 이런 게 있으면은 자 프레젠테이션의 패러다임 맞는지 모르겠는데 패러다임 혁신이 그게 있다. 이 가상적으로 교실이 나는 저기 있다. 스크린이 지금 보고 있는 게 가상 교실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거나 교실에 와서 선생님하고 칠판 보는 거 차이가 뭐 있냐. 이거 보는 게 더 낫지. 칠판에 써놓은 칠판에 전자칠판에 저게 나오고 선생님 앞에 있는 거 하고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걸 여러분이 보듯이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뭐가 더 낫냐 그래. 나는 이게 낫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젠테 패러다임이 변화된다 그래. 이렇게 그냥 아무 사무실에 놔두면 선생님 강의할 게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걸로 강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세미나하러 갈 거 뭐 있냐 여기다 해놓고 이쪽에 사람들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위 2000년대 들었으면서 만들어진 인류가 만든 5G 핸드폰 이것의 개인의 정보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는 VR 오피스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 물론 사람 만나서 하는 건 또 있는 거죠. 만나서 컨택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이 있고 모임이 있는 데는 있어야죠. 근데 거기에 앉아서 90%를 강의 듣는 건 억울하다 그거예요. 거기서는 더 많은 시간을 쉐어하고 더 많은 시간을 토의하고 더 많은 시간을 서위가 디스커션하는 장으로 가고 앉아서 이렇게 강의 듣는 거는 다 비디오로 끝내자 그거예요. 그게 교실에서도 요즘 얘기하는 플립러닝이라는 얘기예요. 강의를 만약 비디오로 뽑아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그동안 나와 있는 어떤 방식 전 세계에서 나와 있는 다른 방식, 캠테시아를 쓰든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 어떤 것도 내가 개발한 이 VR 오피스보다 편하지는 아마 아직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더 편한 걸 난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든 스마트 강의 장치인 이 VR 오피스는 선생님들 방마다 아니면 적어도 한 개 조그만 방에 이런 걸 장착해서 선생님 노트북만 들어오면 강의 되듯이 회의를 할 때 이것만 가지고 회의하듯이 하는 거를 만들겠다. 패러다임 바꾸겠다. 어떻게 바꾸느냐. 아, 지금 그 우리 미스터 신이 앞을 보잖아요. 나도 저길 보잖아요. 저 스크린을 보는 저 장면이 뒤에서 하는 강의예요. 앞에는 스크린이 있어서 거기만 본다.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도 저걸 보고 강의 여기 온 사람도 저걸 본다면 강의 방식이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편하게 바꾸니까 스위칭 이렇게 하는 강의 방식의 회의실과 강의 방식의 사무실과 강의 방식의 교실을 바꾸면 저 컨텐츠는 스마트폰에 영원히 남는 컨텐츠로 된다. 지금 내가 이 설명하는 거를 어찌됐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을 다 그냥 보내주고 와서는 서로가 옛날 잘 지냈니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한 방식의 소위 강의, 교회, 프레젠테이션의 문화를 바꾸겠다는 게 나의 의도예요. 그래서 지금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나가 있는 라이브나 VOD 강의가 앞으로 70%가 다 동영상으로 된다면 그냥 얘기하는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에서는 목사님 강의만 나오지만 프레젠테이션은 이 노트북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실시간 그냥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 편집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저기에.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그 사용이 편해야 된다.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외에 가르쳐줄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저거 갖다 놓고 한두 시간 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강의를 30분 이상 할 내용이 없어요, 여기. 이거 쓰는 법에 대해서. 그러면 됐지 않냐. 만약 저 이거 사용하는 사람은 저 스튜디오 안 받고 그런다면 노트북만 가지고 꽂으면 저기 항상 나오고 있어요. 거기 앉아서 강의하면 돼요, 이렇게. 이 포인터 써가면서. 돌리면 커지고 작아지고. 처음 시작할 때만 이렇게 멋있게 좀 크게 멀리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런 스튜디오 강의하겠습니다. 땡겨오고. 선생님 크게 나올 때, 작게 나올 때, 더 크게 나갈 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하는 강의, PD가 있는 카메라맨이 있는 데서 하는 것 이상으로 디자이너가 만드는 거 다 자기가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 이걸 보는 강의가 이걸 프로젝트에 쏴서 하는 강의 교실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하면 교육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 엔코딩, 스트리밍, 페이스북, 유튜브, 스카이페 이런 모든 거는 다 우리 장비에서 알아서 해놨으니 그냥 강의만 하라는 장치를 제공하려고 하는. 학생이 질문하면 더 커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 쪽에 이제 과거 아이스튜디오라는 거는 좀 더 기능이 많아서 더 멋있게 한 거고 VR 오피스는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하는 거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된다. 이 스튜디오는 그린이 없는 데서도 하게 만든 것이다. 그걸로 지금 이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질문 없죠? 지금 나는 이런 데서 강의를 우리 40년 만에 만난 친구와 지금 강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